시간 압축으로 M생 인생을 탈출하는 방법. 본인 정말 M생 그 자체였는데 진짜 씹찐따 M생이었다. 야설 같은 거 읽으면서 딸치다가 새벽 4시에 자고 아침 11시에 기상해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한번 또 무의식 속에 또 한 사발이 또 하고 대충 라면 먹고 DC 보다가 딸치고 게임이나 존나 하다가 7시까지 허송세월. 그러니까 아주 1차원적인 어떤 자극, 1차원적인 쾌락 이것만 존나 즐겼다라는 얘기예요. 개 씨발 M생 백수였다. 외모는 당연히 피부 씹창이 98kg, 키는 187이라 그렇게 돼지처럼은 안 보였지만 여자들은 나를 다 피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키가 다가 아니야, 맞지? 존나 오우거 같았나 보다. 이런 씨발 인생도 어느 날을 계기로 바꿨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서 또 학고소설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나. 아니 이거 밥 먹으면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침대에 쳐 누워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시간을 압축하면 되는 거잖아. 그 이후로 일어나서 농땡이 안 부리고 바로 아침 먹으면서 야설을 봤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더라고. 밖에 운동도 나가고 산책도 나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카페라도 하나 차려달라고. 아빠가 중견기업 오너라서 내가 일한다고 하니까 기뻐서 카페 차려줌. 카페에서 운영하는데 인스타에 잠깐 떠서 존나 잘 돼. 그 와중에 알바 하나랑 사귀면서 결혼 생각 중. 너네들도 시간 압축하면서 살면 M생 벗어날 듯. 이런 씨발년을 봤나? 김한자 새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리얼 시간 압축이네. 야 어제 이거 다뤘었잖아. 선동하다 이 채널에서 올라온 거. 현아 앤턴 결별 사유. 선동하다. 저에게 모든 과거를 숨겼습니다. 이게 던이 쓴 것처럼 인터넷 찌라시를 갖다가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렇게 올린 거야. 쇼츠로. 안녕하세요 던입니다. 길게 말 안 할게요. 이거까지 이렇게 링크했나요? 이 사람한테? 길게 말 안 할게요. 뒤에 글 제가 쓴 게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한 거 유포한 저 비겁하고 더럽고 불쌍한 분 고소하겠습니다. 헤어졌어도 저한테는 똑같이 소중하고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 진실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현아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들을 좋은 곳에 쓰세요. 야 여러분 이 새끼 사과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윽튜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면의 일족들이라고 하죠. 예, 뭐 여러 레카 유튜버들이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아주 똥찌꺼기 같은 새끼예요. 선동하다라는 새끼가 보니까는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그냥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그냥 국뽕 유튜버나 다를 거 없는 그런 미친놈이에요. 예,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거 쇼츠에다 올려놨잖아요. 이 새끼가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했을까요? 예,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사과문이라도 썼을까요? 그딴 거 없고 12시간 전에 또 이근대의 성추행 다시 불거진 논란 올렸어. 개새끼네. 압사 사고 때 있던 사람들 유치원생입니까? 다 큰 어른들이 서로 그 좁은 골목을 꾸역꾸역 비집고 들어가서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이참에 우리도 닥쳐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개자식아. 이 새끼 지웠네. 이 새끼 글 지웠어. 씨발놈. 사과문도 안 쓰고. 어제 우리 그... 이거 보면서 이 새끼 채널 보면서 그죠? 이 새끼 사과도 안 하고 커뮤니티에 뭐 올린 것도 없고 에라이 개자식아 죽어라. 야 난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지웠잖아. 지우고 나서 한마디도 안 했네. 이 새끼들은 이제 학고이고 안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저기를 하는 거야. 안 유명하고 학고다 보니까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거지. 내가 굳이 책임질 필요 있나? 쓱 지우면 그만인 걸 뭐. 난 그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 가식거리에 낚여가지고 내 영상 보고 거기다가 어? 내 뷰 수만 올리면 그만이야 라는 어떤 느낌이야. 어. 야, 웃긴 새끼네 이거. 야, 어제 욕하던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어? 어제 욕하던 사람들은 뭐냐고. 던이 쓴 이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생각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네. 욕 존나 먹었잖아 이거. 와 씨바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저게 다 욕이었어. 그 누구도 이 자료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인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그냥 관상은 과학이래. 와 진짜 씨발 관상은 과학이래잖아. 어? 대갈통 터져가지고 여기다 좋아요 찍은 32명도 마찬가지고. 야 진짜 연예인들 그러니까 은근히 자살 안 하고 배기겠냐 진짜. 그치 주작이었던 거야. 근데 이 자료를 올린 새끼는 이런 반구도 없고 어. 사고 때 있던 사람들 사과하는 태도가 뭔가 이 공식적 아니 팩트 체크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아니 그래도 자기 그거를 과거는 시민 대상이 현화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피드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던의 게시물은 게시된 지 한 시간이 조금 넘어 삭제됐습니다. 야 씁쓸하다 씁쓸해. 어 씁쓸해 진짜로. 그러니까 이래 따던데 저래 따던데 그냥 필터링도 없이 자극적인 주제가 올라오면은 아 진짜 그랬나보다 고지구들이 믿어버리는 거야. 옛날에 비랑 이효리 사건 때도 그랬잖아. 어 그 GOD 멤버 데니안이 DJ로 활동하던 그 시절에 비가 게스트로 나왔는 아 저 이효리가 게스트로 나왔었나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어 B씨랑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헛맥락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이야. 어 그런 거를 이제 진짜 미개하게 그런 걸 믿고 어 그랬던 거지.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래가지고 뭐 이효리 씨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형 어 전화 받았는데 네 B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형 나 어 아 하고 이렇게 그냥 너무 그 형 나 이효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전화 아 네 어 전화 끊겼는데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하고 이제 막 노래 틀고 그랬다고. 그 상황까지 누가 뇌피셜로 거기다 쓴 거야 대사를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선동을 했는데 그거 아직까지 믿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검색 많이 하니까 방송국 차원에서 그 라디오 들었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어떤 괴담? 어 루머? 라디오 듣고 라디오 그 당시 듣고 있었던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고 근데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없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아는 친구가 들었다는데 누가 들었다는데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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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지.
진짜로 음성 있었는데 다 삭제됐음 해놓고 맞아 방송국 차원에서 그걸 다 삭제했다 그러고 그 날짜 말이 되냐고 씨발 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그러니까 라디오 아직도 듣는 사람들은 약간 아날로그 감성으로 그거 다 녹음해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몇 월 며칠자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장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그 전국에 있는 적게는 수만 명에서 어? 많게는 그 청취율이 꽤나 될 텐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밝히려고 안 했겠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진짜 말도 안 된 일인데 그런 걸 갖다가 믿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어. 웃기죠. 어. 아씨. 더러워. 그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벌어졌어요. 평양으로 가고 있던 금괴 200kg이 예 탈취됐다 그래요. 어 강도에 의해서. 근데 그 강도가 특수 훈련을 받은 강도래요. 그래서 북한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금 1kg의 시세가 7,400만 원인데 약 148억 원 정도의 김정은한테 가야 될 그 돈이 그 금이 금괴 100kg이 탈취가 된 거죠. 예. 북한 전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네. 법정에 출석하고 있었던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계란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방송인 이메리 씨라 그러네요. 에, 왜 그랬을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이메리 씨 글 쓴 거 봤냐고? 못 봤어. 있어? 존나 웃기네. 아니 씨발. 아니 왜 던져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어. 어, 법원 앞에서 이렇게 내렸어. 내렸는데 이제 계란을 갖다 던진 거야. 어. 맞을 뻔했다고. 이메일 쳐볼까? 뭔가 정치병 걸렸나? 미투 폭로했었구나. 이재용 재판 출석할 때 이재용에게 계란 두 개를 던졌다. 이재용 깜빵 가라고 외쳤다. 대출만 주고 해외 출장비도 안 주고 사과 답변 보상금 없이 용서 협력 공익 미쳤나? 대출만 주니 한국 축구 망했지. 이재용 재판도 망해라.
한국 검찰 조사 고소하다. 공익신고 2년 이내다. 피해자 엄벌탄. 약간 쎄한데? 이분 약간 조현병 있는 거 아니야? 조현병 증상 같은데? 그지? 아, 조현병 맞네. 삼성전자 임원, 정치인 A씨, 방송계 유력인사 C씨 등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판해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었는데 이후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구체적인 폭로 근거를 내놓지도 않았었다. 어, 나 알 것 같다. 드라마에서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 이 얼굴 기억나, 이메리. 이때 어쩌다 이렇게 추하게 돼버렸나? 어. 문제 있네. 어, 조현병 있나 보다. 넘어갑시다. 예.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벤투 감독.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축구팬들의 염원을 잊을 수 없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꼭 대한민국을 응원하겠다. 차기 감독은 누구일까? 외국인 감독 후보군으로 점쳐. 이용수 부회장 그리고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김학범. 안정환, 이천수, 김병지 등 전 태극전사들 유튜브 줄줄이 임시 휴업. 김학범 새 감독과 관련?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 김학범 새 대표팀 감독 출정 인터뷰. 대한민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축구의 색을 잃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의 색을 되찾는 것이 저희 목표이다. 본선은 당연히 간다. 우리의 목표는 16강. 안정환, 이청수, 김병지 등 새 코치진은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인 만큼 축구를 잘한다. 축잘알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코치진이다. 와, 김학범. 우리는 벤또의 게이 축구 때문에 족같았다. 상남자 축구 김학범. 제주 훈련 때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팀버스에서 에어컨도 틀지 않도록 관리했고 차창을 열지 못하게 해서 아예 다른 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이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김학범. 대표팀 주장 손흥민. 내 마지막 월드컵 주장으로서 김학범 감독님과 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16강까지 갈 것.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11회 만에 처음. 김학범 꺼져라. 벤투님 다시 돌아와줘요. 잘못했어요. 꺼져. 그 글도 존나 웃겼는데? 감독 계속 바뀌는 글? 모르겠다. 뭘로 검색해야 될지. 아들, 엄마가 신발 사왔다. 아디다스. 최강 폭군 해성. 필라. 나이키. 뭐야? 뉴발란스. 젊은 엄마. 아이, 뭐야? 뭐야? 미친.
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택시 타시면요. 기본 심야에 12시부터 10시부터죠. 심야 요금제가 원래는 12시부터 할증이 붙어 갖고 4,800원인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5,300원으로 껑충 오른다고 합니다. 예. 심야 요금제가 이제 근데 그게 또 12시부터가 아니라요. 10시부터래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심야 할증료도 오르고 시간도 앞당겨졌다. 아, 10시가 아니라 11시로 바뀌었네요. 11시로. 원래는 이 택시 기사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거야. 전국 택시 이제 기사 그쪽에서 10시로 하고 가격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시행할 거다. 근데 10시는 좀 너무했고 11시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11시로 되고 이때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만 5,300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님 떠서 코트님 거 얼마나 티셔츠도 보고 와서요. 다시 떡상할 듯 피우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뮬리님 고마워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택시 요금 올랐는데 맞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봤어. 기본료 3,000원인데 5,000원으로 올려놨지. 막 이런 사람들. 5,300원? 말보로 레드 한갑 라이터 껌한 통 빨면서 전력질주로 도착해줄게. 미친. 껌도 요즘 새끼야 1,000원이야 1,000원. 껌 1,000원이야. 그리고 재밌는 거 나왔던데 개택 헌터라 그래가지고 딸배 헌터에 이어서 개택 헌터라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어허. 신혼 무식하고 가죠? 직자 신혼데. 야. 의사들이 강남형 미인을 만드는 이유. 안녕 친구들. 오늘은 왜 의사들이 전형적인 강남 미인, 성형 미인을 만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돈에 미쳐서 사이코패스라서. 사실 많은 동물들은 정상적으로 예쁜 것보다 비정상적인 초정상 자극에 이끌린다고 해.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니코 팀버게는 자기 알보다 더 알록달록한 공을 애지중지하는 새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지. 사람도 화장을 할 때 이 세상에 없는 빨간 입술, 이 세상에 없는 눈두덩이의 색을 칠하는 것이 이런 이유야. 하지만 점점 과하게 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불쾌함의 골짜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갑자기 거부감이 확 드는 거야. 사람마다 불쾌함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어떤 의사나 환자들은 이마를 점점 더 볼록하게, 입술을 점점 더 두껍게, 귀트임을 왕 시원하게 해버리는 거야.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게 불쾌하지도 않고 예쁘다고 느껴서 한 거라니까. 다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 5년 전, 10년 전의 인식과 지금이 다르듯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더욱더 자연스러운 얼굴이 더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해. 안녕 친구들. 그게 아니라 성형을 이제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기왕이면은 시원하게 코도 높이고 싶고 자연스러운 어떤 코 모양이라기보다는 이런 코 모양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욕심 아닐까? 기왕이면은 성형 한 티가 안 나는 그런 얼굴이면은 기존처럼 못생겨질까봐 기존처럼 못생긴 거에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가 될까봐 자연스러움보다는 시원하게 해버리는 거야. 누가 봐도 성형했네. 성형한 티가 나게끔. 약간 명품 옷을 입더라도 명품 큰 어떤 그 브랜드 그 로고가 찍혀있는 그런 거를 보고 야, 이 정도면 돼있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맣게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같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뭘 뭐래 누야 씨발라마 내 말 못 알아듣냐?
성형을 기왕 200만 원 들였으면 별로 티 안 나는 코보다는 티 존나게 나는 그런 코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또 있다는 거지. 이 개새끼가 사람이, 어? 개떡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야지. 내가 그거 어렵게 설명했냐? 넘어가겠습니다. 전마가 시비 걸잖아. 성형을 티 내고 싶어서 하는 애가 있냐고? 아, 있지. 그런 애들 많잖아. 눈 밑에 막 진짜 애벌레 있고 코도 완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의 들창고 수준으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 놀랍게도 있어. 아니, 많아. 은근히 많아. 일부러 다 성형한 티 내려고. 티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지. 내가 돈을 이만큼 썼다. 얼굴에 이제 했다. 이런 걸 이제 좀 티 내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마이노, 송민호. 야, 근데 이게 미술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네. 직접 다 그린 그림이래. 송민호 작가. 작가명으로 이제 따로 활동하는 이제 부캐네. 오님이라는 작가명으로 미술 작품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첫 생애 개인전을 개최한다. 야.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 앤디 월 그 저 루머 그거처럼 그 어? 일단 똥을 싸라. 유명해지면은 박수를 쳐 줄 것이다. 그것도 한 말이 아니래.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프랑스랑 독일이랑 세계 미술 무대에서도 러브콜 받았다는 게 기획사에서 과연 송민호를 위해서 그만큼 이런 언플을 할까? 딱 그림만 봐도 좋아 보이잖아. 느낌 있지 않아? 예술적 감각이 존나 상타치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음악자라고 예술자라고. 높이 보고 멀리 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기린에 투영해서 그림에 녹여내기 시작. 이야, 공 위에 올라간 기린이래. 야, 좀 철학적이다. 야 멋있다. 난 좀 멋있는데 송민호 랩도 잘하잖아. 그지? 야, 아티스트네 진짜. 전공자도 아닌데 존나 잘 그린다. 송민호 일만은 GD 군대 가고 GD 컨셉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 본 헤이러 때 랩하는 거 들어보면은 발음이 매우 정확하다. 지금의 랩 스타일이랑 좀 다른데 그때 GD가 입대 후에 갑자기 발음을 개 뭉개더라. GD가 없을 때 여우가 뭐 왕노릇 하는 것처럼 그런 것 마냥 랩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GD를 이제 의식하면서 미술, 음악 제작 GD 하던 거 그대로 카피해서 아마 YG에서 시킨 것 같다. 얘는 좀 문제가 있네. 아니 뭔 말이야. 힙합을 관통하는 가장 큰 게 또 트렌디인데 트렌디가 계속 바뀌는데 랩 스타일 좀 바뀌었다고 GD 따라한다고 발음 뭉갠다고 GD 따라한다고 말 같잖은 소리야. 에이 병신. 빅달배 파업 나비효과. 전국에 있는 주유소 휘발유가 8일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은 이 화물연대에서 파업 여파로 유류 제품 수송이 지연되면서 전국 주유소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휘발유와 경유 재고량은 각각 10일치밖에 남지 않았고 판매량이 많은 일부 주유소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유류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 수송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조차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 개시 명령 내렸어요? 화물연대 파업은 이기적인 노동자들 집단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는데 자기네만 살겠다는구먼. 적당히 해라. 매번 파업이냐? 진짜 이기적인 집단인 노조는 바짝 굶겨서 아사시켜야 함. 그러니까 이게 좀 집단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죠?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집단화가 되고 같은 뜻을 가진 게 노조가 뭉치면 뭉칠수록, 예? 이 단체의 힘. 그러니까 파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 봤어. 화물연대 존나 개양아치라는 거. 쟤들 노조 안 하면 트럭 쇠파이프로 뭉개는 짤. 그러니까 새벽에 기사님이 운전하고 가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두운 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벽돌 갖다가 막 유리창 깨버리고 쇠파이프 갖다가 막 차 쑤시고 막 이러더만. 위험한데.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어? 야. 그래, 화물연대. 빵 운송했다가 민노총 다여섯 명이 한밤에 집단 구타하고. 존나 무서운 인간들이라니까. 선고.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동 기억하기도 싫죠. 여기서 진짜 병원으로 실려났을 때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거 봐. 이달 들어 경기도 평택과 기사가 놀라 후진하자 이번엔 돌멩이가 날아들어 차량 앞유리에 금이 갑니다. 아 진짜. 와. 무섭다. 야, 그리고 어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부산 서면에서 이 전과자가 자신을 째려본 것 같다고 느꼈는데 길 지나가는 여성한테 그 사람 진술은 그래요. 가해자가 몰래 계속 따라가는 거야. CCTV에 찍힌 거 보면 진짜 소름 돋더라고. 차 뒤로 이렇게 숨어.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진짜 무슨 닌자 마냥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저 엘베 앞에 있는 그 로비에서 엘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발길질을 회축을 그냥 꽂아버려갖고 의식 잃고 쓰러졌는데 거기서 계속 막 머리도 밟고 막 이렇게 사커킥 갈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진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그 여자 들쳐 업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야.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집으로 향하는 여성. 뒤에 검은 옷 남성이 보입니다. 여성이 걸음을 멈추자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걷자 따라 움직입니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허겁지겁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와...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여성.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습니다.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곤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갑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 강도 상해 등 전과 사범으로 출소.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8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게 8분이래. 석 달째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검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부산 여성 강간 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냐는 수사관에게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 등 횡설수설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 야... 진짜 무섭다. 야. 저 새끼 저거 강우킥보다 세게 때리네. 이거 좀 후일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네. 놀라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대.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집으로 향한 여성을 쫓아가서 허겁지겁 뒤따라가서 돌려차기로 기절시키고 의식을 아예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고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가서 다시 돌아서 떨어진 여성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지는데, 단순히 이렇게 일단은 정확하게 그 있는 증거는 CCTV에 찍힌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리고 어깨에 들쳐매고 가는 장면까지만 확실한 이제 증거 정황이라는 거지. 전치, 그래서 남성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후다.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서 건물을 빠져나가고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난 것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전치 8주에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되고 기억상실장애까지 생기고, 피해자 언니는 동생 머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고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다리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 요 대목이 좀 약간, 그죠? 사흘 만에 잡혔는데 강도상해 등으로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로 누범 기간이었는데,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좆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검거 직전에 이 새끼가 또 스마트폰에다가 부산 여성 강간 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다는 거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다고 횡설수설했다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피나는 걸 보고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 제가 그럼 진짜 강간범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이제 또 피해자 속옷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대요. CCTV 안 찍혀있는 8분 동안 의식이 없는 저를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제게 8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당사자만 아는 거겠죠.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최근에 1심이 난 거라고. 지난 사건인데 전과 4범 새끼가 경호업체 직원이라고? 야,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새끼다.
전도 안타까운 게 내가 뭐 솔직히 그 많은 남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전효성 씨 아까 얘기 나고 전효성 어 연전 연승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막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초에서 또 물고 안 물고 늘어 얼마나 늘어지겠냐고 어 여성을 향한 그 약자를 향한 그런 범죄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면서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남녀 문제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가 문제지 어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남녀 갈등으로 자꾸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소모를 해버리 소비를 하니까 어.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 때문에 그냥 싸잡아다가 그냥 뭐 저 뭐야 뭐라 그랬냐 뭐 불 뭐 남자들은 예비 뭐 범죄자들이다 뭐 이러면서 잠재적 맞아 잠재적 가해자니 뭐냐면서 에휴 넘어갑시다 타페련 존나 웃기네. 탑이랑 조회련 섞었네. 타페련. 어. 논란이 되고 있는 비빔면 삶는 방법 괜찮다 vs 비위생적이다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괜찮지 이게 뭐가 문제야 어.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닭똥가루 첨가된다고? 아니 이 사람들아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어? 어쨌건 찬물에 씻어내고 비빔면은 또 면을 또 한번 쓱 빨잖아 어? 이게 뭐 이게 상관없지 오히려 절약적이고 좋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신라면 같은 거면은 국물라면이면은 좀 문제가 돼 근데 씻잖아 체에다 걸러갖고 어 닭똥꼬마탕이라고 지랄한다 봐봐 이거 이 상태에서 물을 쓱 다 이제 뜨거운 물 다 이렇게 저기 해놔 그리고 체에다 면을 한번 건져 그 다음에 이 그릇을 한번 쓱 씻은 다음에 비우고 거기다가 찬물을 한번 한가득 받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 뭐야 면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면을 한번 쓱 한번 또 빨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걸러 어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지 어 요강통 삶아서 비빔밥에 먹을 새끼네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강통에다가 비빔밥 먹는 거랑 그게 무슨 적이라고 아이 정말 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거 다들 뭐 겁나 깔끔떨어 씨발 어? 똥구녕 간지러우면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똥구녕 한번 슥 긁은 다음에 어? 코에다 슥 냄새 맡은 다음에 바로 한번 쪽 빨면서 손가락 이렇게 쪽 빠는 새끼들이 어?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어요 이런 새끼들이 알았다 어? 알았다 닭똥구녕 애자 새끼야 너나 그렇게 처먹어 씨발 아니야 자가 검장 건강 검진이지 그게 어. 그럼 저게 뭐가 문제노지? 어?
아, 그러네. 닭은 항문으로 알을 낳는다네. 오. 달걀에 똥이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어. 아, 새로운 사실 알게 됐네. 아, 그러네. 총배설강이구나. 아, 몰랐어. 어. 아, 그렇구나.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은 저 항문 어 그래 한문철 TV 또 레전드 갱신. 자, 직좌 신호 여기. 여기는 좌회전, 여기 직좌 아니에요. 여기 직진이에요. 여긴 직진, 여기는 좌회 신호. 직좌가 아니죠. 직좌는 이게 직좌죠. 예. 네. 직좌 아니고 직진입니다. 여기 이게 아니고 여기 직진. 나는 좌회전. 그런데 그대로 1차로는 1차로, 2차로는 2차로 그대로 연결 다 돼요. 네. 이곳에서 갑니다. 그대로 연결돼 있죠? 포켓차로 아니고요. 아무한테도 방해 준 거 없죠? 근데 경찰이 잠시 후에 창문을 열고 따라오래요. 아, 따라오래요. 아이, 참나. 예. 그래서 단속됐습니다. 예. 네. 통고 처분. 지금 스티커 발급 받았겠죠? 궁금하다. 내지 마시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어제 저랑 아는 네, 몇몇 그 베테랑 조사관분들한테 이거 뭘 잘못했을까 했더니 이걸 왜 단속했죠? 이게 왜 단속 이게 아, 잘 모르겠네요. 그러네. 이게 자, 직자 신호.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이게 직진을 했을 때 여기서 직진 차선이 끊기면은 그건 단속 대상이겠지만 이건 이제 직좌나 갔다 그런 거잖아. 그죠? 어 그래서 근데 경찰들이 잡은 게 이제 그거란 얘기지. 그죠? 어 잡은 경찰이 좀 이상하다. 그죠? 어. 그니까 봐봐. 직좌 표시가 안 돼 있어. 근데 일단은. 여기. 교통의 여기 흐름에 방해가 안 된 걸 떠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좌회전만 해야 되는 차선이다. 근데 이게 끊기는 차선이 아니잖아. 봐봐. 이 끊기는 차선이 아니잖아. 이거 보면은. 그지 않아? 끊기는 차선이 절대 아니야. 이게. 끊기는 차선이면 이쪽에서 끊겨야지. 이쪽에서 끊기는 거면은 어 문제가 되겠지만 왜냐면 이제 주행하고 있는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이 차량에 피해를 주니까. 근데 이건 문제가 안 되지. 어 맞아. 부산에 저런 진짜 해괴망측한 그런 도로들이 많더라. 나도 부산 가보고 나서 느낀 건데 그래. 직진 금지도 없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어. 자, 오늘은 운전자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에 관한 겁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 이게 이랬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시작해보죠. 일단 이 그림부터 볼까요? 가운데가 직진 차로이고 왼쪽은 좌회전, 오른쪽은 우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느 차만 직진이 될까요? 가운데 빨간 차라고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세 대 모두 직진해도 돼요. 어? 무슨 소리야? 직진 표시만 앞으로 가야지 표시가 직진 좌회전도 아니고 그냥 생 좌회전이랑 우회전인데? 라고 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법적인 지시가 아닌 일종의 안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직진금지 표시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해도 됩니다. 실제로 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을 보면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만 있을 때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바로 앞 차로가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는 직진 신호를 받고 쭉 앞으로 가도 됩니다. 합법이에요 이거. 그리고 우회전 표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 이 교차로에 있는 우회전 차로를 볼까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죠. 그리고 교차로 건너편에 차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왼쪽에 있는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도 안 되죠. 이럴 땐 원칙상으로만 보면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직진을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우회전해야 됩니다. 6만원짜리 행운의 편지를 받기 싫다면요. 근데 사실 이럴 거면 애초에 이 직진 우회전 표시를 그려놓으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해도 된다는 건 어디까지나 이 직좌 신호 등이 켜졌을 때예요. 이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좌회전 차를 위해서 나 직진할 거니까 대기 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발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이야 시청해주셔서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개꿀팁이다. 개꿀팁이네 진짜. 개꿀팁이다 진짜. 학폭했던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이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는 사람. 김순철. 야, 밥 먹어. 자, 좀 겁이 좀 많아가지고요.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의사가 직접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래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똑똑했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열몇 대씩 차이고 밟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악몽이랑 싸우고 있다고. 야, 트라우마가 됐구나. 맞아, 진짜 학폭은 사라져야 돼. 학교폭력 가해자를 없앤다고 해도 애매한 게 결국에는 찐들이 특징이 있어서 이후에 가해자가 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찐따들, 왕따들의 특징을 바꿔야 새로운 가설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엔 찐따들의 성격과 정신을 치료해야 된다. 뭐야 개새끼는. 워낙 남들과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타 학생들과의 괴리감이 생기며 왕따가 되기 마련인데, 무리해서 그렇게 이탈되는 그런 개체들을 정말 이 동물의 세계 그런 데서는 배제를 시켜. 왜냐면 이제 무리 생활에 어떤 위해가 되니까, 무리 생활에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버린단 말이야. 우두머리가 못 오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 안 어울릴지언정 그걸 가지고 이제 따돌리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안 섞이면 그만이잖아. 근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격을 개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렇게 해야 되나? 딱히 피해주는 게 없다면. 물론 패고 싶은 이유들도 있다. 찐따들이 잘못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때린다? 이 말에 동의한 사람들은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들인가벼. 그냥 저 굉장히 무서운 발상이다. 이 새끼가 하는 말은 그냥 상대 안 하면 그만 아니야? 그냥 상대 안 하고 그냥 섞이고 싶지 않고 괜히 막 냄새 나고 막
뭔가 좀 옆에 있으면 불쾌하고 그러면은 싫은 티를 내지 말고,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물결이 될 수 있거든. 그냥 어울리기 싫은 새끼들은 그냥 무시한다기보다는 내가 너랑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티를 확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지 말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둘이만 있을 때 잠깐 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야 저 성아 난 미안한데 그 좀 네가 좀 너무 좀 냄새가 좀 난다 그 좀 씻고 다니면 안 되겠니? 라든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친구를 회유할 수 있는 거고 그 뭔가 이렇게 다른 애들 앞에서 너가 말을 그렇게 하면은 막 애들이 너를 얕잡아볼 수 있으니까 조금 집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해라. 어떻게 생각해? 응? 네가 그렇게 해서 좀 잘 저기 되면은 그때 같이 놀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것도 학폭이라고? 그럼 유서에 윤태훈 세 글자 쓴다고? 아니 그러면은 찐따랑은 절대로 엮이면 안 되겠네. 그치? 운명적. 아니 진짜 금태민님 감사합니다. 100개 팬가 고맙습니다. 안 엮이길 바라야 되는 거구나. 아니 나는 근데 입냄새 나고 그러면은 난 얘기를 해 애초에. 그 같은 반 여자애 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같은 반에 배정돼 있는 앞에 있는 최하나라는 친구가 있었네. 한나 최한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뒤로 딱 돌아가고 야 윤태훈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어우 입에서 진짜 좀 뭐랄까 좀 뭐 좀 그 좀 창란젓이라 그래야 되나? 그 뭐 젓갈 냄새 같이 이렇게 아주 막 그 어이 뭐 게사류를 처먹었나 뭐 어쨌나 입에서 막 진짜 뭐 꾸렁내 같은 게 존나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한나야 그때 이제 사투리 쓸 때였으니까 예 목포에 살았을 때니까 이제 야 한나야 어? 네 입 냄새 좀 심한디? 뭐야 이렇게 지랄하고 있네 이래 얼굴 빨개져가지고 왜냐 애들이 좀 듣고 있으니까 니 뭐 아침 문어발 씹었냐? 이러니까는 막 자지러지더라고 애들이.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한나랑은 이제 완전 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시는 예 이 말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친구를 상처 줄 생각이 없었어. 그냥 정말 뭐 문어발 같이 약간 좀 그런 꾸릉내 같은 게 존나 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니 희열 안 느꼈어. 내가 희열을 왜 느껴? 왜 웃지? 난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 벙쪘던 그런 기억이 나. 걔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고. 민득이 이거 합법가해잖아. 아니야. 아니 근데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맞아. 입 냄새가 심하면 입 냄새가 난다고 해야지.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성인 되고 그러면 야 너 좀 냄새 많이 난다. 야 뭐 똥 쳐 먹었냐? 입 냄새 존나 나네. 이러면은 아 그래? 이제 칙칙 뿌리고 하잖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투. 오빠, 내가 오늘 카페 갔는데. 그게 설레서 말 못 하겠어. 이게 좋아하는 포인트야? 어제 잘 들어갔어요? 네. 영화표가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나 볼래요? 저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같아요? 왜 화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죄송해요. 죄송해?
무서워? 있는데? 같아요? 무서워? 죄송해? 유명 인플루언서의 실물이라고 하네요. 이야, 이쁘다. 정면이 이쁘네, 그죠? 그래도 이쁜 얼굴이지, 이쁜 편이지. 키 145. 일본판 소대장. 아, 이야, 와, 쇼핑백에 들어가네.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없는 이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윤경 재무교육 전문가 대표. 재무교육 전문가? 오호.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소득 대비해서 사치품이나 고가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인데. 아, 그래. 그래, 아프리카가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아프리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 가치의 척도, 시가총액. 아프리카 TV는 시가총액 약 1조 원이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종근당, 일동제약, 코리안리, 코스닥, 오리온 홀딩스, 덴티움, PI 첨단 소재, 롯데리츠, 아시아나항공, 면싱산업, 다우기술, SK리츠, KG스틸, 솔루엠, 여러 동양생명, 금호타이어, 한일시멘트,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CGV, 위에 나열한 이 기업들을 아프리카 TV보다 시가총액이 낮다. 주요 네임드 금호, 아시아나, 코오롱, 넥센, 하나 투자증권, 롯데 투자증권, 풀무원, LG 건강우, 동양생명 등등. 또한 공중파 SBS는 시가총액이 6천억에 불과하다. 제조업, 건설업이 아닌 일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건실하고 대단한 회사가 맞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개 조선은 아니네.
기업 가치랑 시총이랑 별개일 텐데 아마 영업 이익률이 좋긴 해도 시총 2천 3천억 달이 기업들보다 매출이 안 나오긴 하다. 한다. 그럼 대단하지. 좆밥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1년에 100억 버는 그룹. 투탑. 예. BTS랑 블랙핑크. 한 명당 100억씩 정산 받는 여자. 그녀들이 1등을 하는 이유. 1인 정산액 100억 이상. 국내 1등 여자 걸그룹. 7600만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세계적인 여자 아티스트들. 블랙핑크. 전세계 유튜브 구독자가 블핑이 15위고 전세계 아티스트 구독자 수로는 1위고 한국 구독자 수 1위를 차지했으며, 물론 근데 이 부분에 좀 동남아빨도 좀 있지. 동남아빨도 좀 받았겠지. BTS를 보자. 한 앨범당 2만원씩으로 계산하더라도 386억원에 육박한다. 거기에 16개 도시에 총 33회 월드투어를 했고 2만석의 공연장 평균 티켓 가격은 15만원 계산하면 총 138억원 거기에 응원봉 비롯한 굿즈 부가적인 수익까지 더한 결과, 야 100억 로또 10번 당첨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불핑 유튜브 채널 하루 1일 조회수가 3,258만 건이래. 하루 조회수가. 하루가. 아. 자, BTS 개별 멤버들의 수익은 어떨까요? 수입 정산 3대 기획사를 기준으로 국내 활동은 평균 회사에서 6을 가져가고 가수가 4의 배분율을 가져간다. 해외 활동의 경우 평균 5대5의 동일한 배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거 도둑놈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붙여주는 매니저, 차량, 뭐 여러 이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회사가 책임지는 거야. 가수한테서 안 떼고. 그래서 회사 6, 가수 4. 이 배분이 맞지. 좋은 회사야. 6대4면은. BTS 멤버 7명은 연말까지 100억 원 내외의 정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제 랩몬스터 그리고 슈가 같은 경우는 BTS의 거의 모든 곡들을 프로듀서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100억 알파 정도를 더 정산받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컴백 3주 만에 600억, 대략 하루에 28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록했다. 미쳤다. 실제로 하나금융투자는 BTS가 속한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2조 5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이들이 아프리카보다 더 큰 거야. 어? 야. 아프리카 두 개 반이야. 좆같다. 맞아, 나는 과한 수식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현대의 그 비틀즈라 그러잖아. 맞아, 진짜. 21세기 비틀즈. 뭐 요 정도까지만 보죠. 예. 쌈밴드 펴야겠다, 또.